백투백에 두 번째 곡이 나왔습니다. 뒤에 멤버는 네 팀으로 짝을 이뤘고요. 단 한 팀만이 두 번째 곡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자. 사랑을 하고 끝나는 이제 줄게요. 하지! 들어가시죠. 얍! 되게 이 노래를 사랑하게 됐어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1등을 할 수 있어요. 곡을 꼭 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쇼타임. 이제 제 시간인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넌 나의 꽃인 거야. 그 내면의 좀 아픈 이야기는 꺼내놓기 어려워. 누구라도 그래.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 일곱 명의 멤버들과 네? 함께 경연을 할 새 멤버가 우와! 새 멤버가 우와! 대박. 지금 오시나요? 지금요? 지금 바로 옵니다. 아, 진짜요? 의자 들어온다. 언니, 오마이갓. 와. 의자 등장. 누굴까요? 누굴까? 누구 같아? 우리 누굴지 한번 예상 좀 해볼까요? 아, 저희끼리도 많이 네. 말을 했어요. 참고로 이 걸그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정도로 히트곡을. 그럼. 그쵸. 이 춤도. 네. 아, 난리가 났어. 네, 난리가 났죠. 거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많이 줬어. 여기까지. 그럼 추측해볼까? 누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도. 특히 남성들과. 남자 아이들은 남심 아니야? 위 아래 아닐까요? 왠지 느낌이 남심이랑 가까운 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ID 대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 맞췄죠? 국민을 뒤흔들었던 그룹이 몇 없는데 그 중에서 남심이라고 딱 얘기를 해가지고 딱 아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엘리분이 올까 봐 좀 걱정했어요. 비슷한 포지션인 멤버가 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다고. 다행히 혜린 씨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근데 EXID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 저희가 해체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개인 활동을 주로 네.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개인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섯 명이서 이제 활동할 때보다는 좀 힘든 점도 많고 좀 고민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보고자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딱 한 곡밖에 낼 수가 없는 기회가 없어서 그게 위아래였어요. 그래서 위아래 때는 와 정말 이거는 빡세게 뭔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위아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안 됐어요. 무한 거예요 또.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직캠이란 게 터진 거예요. 감이 갈수록 지쳐
정확하게 혼자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무대에서 특히나 제가 좀 잘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런 환경에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채워줬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저 혼자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무게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철칙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유리할 수 있으면 해먹자. 그날 하루에 처음식을 시작하는 이제 음식이니까 다이어트식도 되고 그리고 제 아침에는 좀 부담 없이 먹자 주의여서 웬만하면 좀 속이 편안한 부담 없는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 미쳤나봐 진짜 너무 웃겨. 뭔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축 처져버리면 그때처럼 한없이 처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바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마르게리타 피자 준비해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계약이 어쨌든 종료가 됐잖아, 일이니까. 사람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이유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제 근처에 있는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밑에 일단 해놨어, 바로. 나 뭐 하면 돼? 조용히 하고 있어? 잠깐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맨발로 해야 돼요. 맨발? 응, 맨발. 앉아. 나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근데 약간 갑자기 응? 이럴 수도 있어. 약간 저주파 같은 느낌. 저주파? 무서운데? 잠깐만, 야.
뭐 근데 이거 몸에 금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깜짝이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속근육 깜짝이야 다시 올려봐 다시 올려보게 아, 무서운데? 다시 올려봐! 야 견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닌데? 견뎌 어머 이거 어머 이게 뭐야? 만져줄까? 이게 뭔가 어머 이거 플러스 느낌 그럼 어디서 샀어? 이거 얼마야? 일단 패봐요 오야 하고 있어요 오야 이게 다 오야 얘 땀나네 빨리 요리를 하거라 네. 우리는 요리를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시켜 알았어 니나 오늘 메뉴 뭐야? 오늘 샤브샤브 오리 샤브샤브 있고요 어산 물고기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전 있고요 샤워에 오이김치 있고요 맛있겠네요 맞다 아무리 내놔! 야, 옆에 마귀가 자고 있다, 빨리 와. 알았어, 미안해. 야, 빨리빨리 안 열어? 여봐라, 여봐라, 이거는 거의 맛있는 거? 냄새가 나는데? 야, 뭐 빨리 와! 맛있겠지? 이거 이거 뜯어먹으려고 이거 이거 지금 아니 뭐 발 너 왠데 내가 아직 육수가 덜 우러나가지고 국물은 많이 안 줬거든 잘 먹겠습니다 와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 맛있지 돼지 목살 있지 돼지도 목 있잖아 아 진짜 맛있다 누가 양념 다 한 거야? 응 산 게 아닌 건데 아 근데 오늘 다행이죠 시간이 맞춰진 게 신기하다 언니 좀 네. 이 지금 몇 개월이지 다 모인 게? 오래돼서 우리 다 봤나? 나는 다 봤는데 몇 명 이렇게 같이 봤나? 따로따로만 봤지 얘는 좀 멋있다. 옛날 얼굴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 약간 애기 얼굴 살쪘어 나 얘가 앞머리를 살쪘다 얘가 이렇게 넘긴 적이 없잖아 아예 하고 언니 이제 녹음하면 음반 준비하는 거 앨범? 저기 준비는 하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혼자 활동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야? 나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도. 그러니까 아 웃긴 웃어. 근데 막 박장대소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 그건 거 같아. 팀일 때는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힘든 거를. 아, 이런 거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가 좀 힘들지. 이게 나만 힘든 거니까 지금 내가 혼자 하는 거는. 온전히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게 좀 더 커지고 말잖아. 내가 가끔 요즘에 특히 멘붕이 좀 많이 와. 가끔 그러니까 멘탈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 없어요. 옆에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대 올라가는 것도 누군가 옆에 있다고 좀 느껴지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채워줄 거라고 난 믿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을 하고 올라갈 수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서로 다 알잖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존재들이 뭔가 어쨌든 다들 바쁘고 하니까 고민이 이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무대를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나는 나도 음악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데 처음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이 떨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메리트가 나한테 얼마나 커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진짜 떨린다 소주를 좀 마셔봐 그럼 너무 떨리는 거 너무 쓰레기 냄새 어, 야 올라가기 전에 살짝 그래도 돼? 아무도 아니, 모르면 되지. 취하지 마. 우리 나이잖아. 말을 안 해야지. 취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잘하기만 하면 돼. 어쨌든 그래. 뭔가 아니 잘할 때는 잘할 필요 없어. 그래. 즐겁게 해. 야, 하자. 잘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혼을 내? 야, 잘할 필요 없어. 내가 나한테 많이 하는 말이야. 잘할 필요 없어. 즐겨. 그래 재밌게 하면 돼. 야 근데 진짜 했던 만큼만 해도 잘할 거야. 그래. 아, 망치면 어때? 야 전에 우리 망치는 무대들 뭐 한두 개. 하늘이?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 그때 야 지금도 나중에 웃으면 웃길 거야. 나 솔직히 나 되게 나 지금도 숨고 싶은 그 실수가 뭔지 알아? 너 거기서 벗어나 있었던 다음 차트. 아니, 아니 물론 안
아니 가끔 이게 줄여 쓰려고 옆으로 한 번 좀 볼 만한데 너무 안만 보고 가고 있어. 장난이지. 그래, 얼마나 멋있어. 나는 그래서 그래. 해라 해라 해라. 야 야.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한 마디씩 하고 화이팅 해줄까? 어? 응. 덕담? 좋아. 우리 혜린이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욕하는 거야 진짜. 진짜 덕담을 해줘봐. 다 알았어. 응. 다 알았어. 진짜 덕담을 야! 즐겁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네가 최고야. 어, 그래. I'm best.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한 거야. 언니들 덕에 어떤 컨트롤 된 것 같아요. 멘탈 컨트롤.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긴 되게 어려웠는데 그냥 나는 보컬러서의 혜린. 보컬로 인정받고 싶다. 혜린 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약간의 우리가 좀 신고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심지어 나도 했어. 아, 이거. 어, 맞아, 맞아, 맞아. 바보처럼 사랑하니 말하는 넌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우리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심지어 나도 했어. 아, 이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소녀를 제가 사실 약간 봤어요, 영상들을. 그래서 제가 안무를 좀 따왔거든요. 오, 진짜? 따왔거든요. 오, 진짜? 제가 그거를 그러면 신고식으로. 네. 오, 진짜? 오, 진짜? 아, 유진이! 여기 유진아! 유진이 리스트잖아. 대박이네. 유진아!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따서?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제가 총 한 4시간... 오, 총 4시간... 오, 진짜요? 이거 4시간 연습하고 왔다고? 4시간? 야, 4시간 땄대요. 와. 평소 애창곡이 뭐예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아. 노래 진짜 잘하세요. 이선희 선배님의 노래. 네. 네.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어려운 곡이죠. 네. 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박쳤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오! 나머지 멤버들이 약간 살짝 오 약간 살짝 긴장하는 느낌인데요? 오. 어,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아요. 오히려 경쟁에는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바짝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네. 약간 자극제 역할처럼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어요. 우리 혜린이까지 왔으니까 오늘 또 하나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백에 미스백에 두 번째 곡이 나왔어. 야. 두 번째 곡이 나왔어. 야. 와, 진짜 빨리 나왔어. 너무 빨리 나왔어. 진짜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영감님의 두 번째 노래 미스백의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좋아. 이 차부터 좋아.
그러면 우리 영감님의 두 번째 노래 미스백의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어 좋아 처음부터 좋아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듣죠. 오! 나 눈물 날 뻔했어. 저 눈물 날 뻔했어. 공연하다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예상. 저는 약간 가족 앨범이나 저 어릴 때 사진을 이제 엄마나 이렇게 아버지가 다 붙여놓으시잖아요. 그런 앨범을 이렇게 넘겨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그것도 좋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이 곡은 아직 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분씩 가사를 써주든지 아니면 나와 교집합이 가장 잘 된 공동작업, 협업으로 같이 가사를 만들고 네. 첫 번째 곡을 유진이가 딱 가져가신 게 어제예요? 그렇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 바로 어제. 우리 잔인하다. 어제 가져가고 또 숙제를 주는 거야? 와. 오늘 이제 두 번째 곡 미션이 나왔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어 사실 댄스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곡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멜로디나 이런 걸 들어보면 막 슬픈 느낌은 아니고 오 좋다라고 느꼈는데 가장 좋았던 건 가사를 직접 쓴다는 게 너무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가져가고 싶냐고. 근데 거기서 가져가면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생각을 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할 거고 양보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언니들도 바라지 않을 거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니 일단 이번 목표는 제가 만족하는 무대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쇼타임 이제 제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고 더해질 일밖에 없다. 특히나 이 곡은 저와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곡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내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분을 모셨어. 오! 진짜 내가 아는 비연예인 가운데 가장 바쁘신 분. 오! 오! 귀하신 분을. 귀하신 분. 어, 모시고 와야 되겠죠? 언니, 우리 왕 언니. 오 마이 갓! 아! 아! 예! 어서 오세요. 개인적으로도 맨날 뭐 가끔 전화는 하지만 진짜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신 분이고 귀하게 모셨으니까 좀 다 털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진짜 귀하신 분이다. 감사드려요. 네. 와주셔서. 와 진짜 영광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는요. 은희 때문에 오긴 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은희는 이 연예계의 왕언니잖아, 대선배니까. 네네. 여기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 또 얘기하기가 네,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내 뒷담화도 하겠다. 그런 거지. 아, 근데 마음껏 하셔도 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아니요.
그러면은 왕언니는 가고 왕왕언니랑 같이 왕언니 네, 훨씬 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사랑해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가세요. 네. 얘들아, 너희들 앞에 지금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면 가족과 관련돼서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가족과 뭘 하는 걸 그려봐. 오? 오? 뭐 하는 거? 가족과 뭘 하는 걸. 편하게.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지만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연상이 되는 대로 적어봐. 저는 저희 그 약간 가족 사진 느낌으로 대박이다 찍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나마 좀 가족을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좀 저희가 다 각양각색의 성격과 외모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많이 표현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네. 여기서 엄마가 제일 커. 맞아요. 그리고 엄마랑 제일 붙어있어 지금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수빈이 마음속에 엄마가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거야. 맞아요. 수빈이 마음속에. 저 엄마밖에 없어요. 저는 제 삶의 이유가 좀... 엄마와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단어에도 엄마가 먼저인 걸 보면은 저는 엄마가 되게 크고. 그래. 나 왜 눈물 날것 같지? 엄마는 저하고 딸하고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피고 그냥 하나예요. 야, 나다! 아, 저 진짜 네. 갑자기 도덕책 사파 같은 느낌. 아니야. 네. 와. 아,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저는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나. 그렇구나. 여기 오빠, 아빠, 엄마죠. 이 그림을 보면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뭘까? 독특한. 보면 본인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잖아. 본인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잖아. 아, 그렇네. 오빠도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 네. 근데 나다만 뒷모습이야. 그렇네요, 진짜로.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되게 말이 많은 편이긴 한데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대화에 제일 많이 못 끼는 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유별나다? 저도 가족 중에서. 그래? 네. 그래서 힘든 점은 없었어? 근데 제가 힘들었다기보단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성격이라 저보다는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선화예고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저 자퇴했습니다. 자퇴도 하고 어쨌든 소송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쟤네 아빠가 제 딸이 잘 되니까 돈 밝혔네. 약간 이런 식으로 와서 그래서 막 딸 팔아서 돈 밝혀서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 소송하네. 아 근데 진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나다야. 아유.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돌아가서 우리 혜린이. 아, 네. 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돈을 딱 벌고 제가 딱 처음 밥과 술을 처음 산 날이었는데 이때 대화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와, 진짜. 무뚝뚝한가, 가족이? 되게 말이 세고, 일단. 소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고. 아. 제가 느꼈던 게 제 추억은 많은데 대화가 없으니까 그게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대화의 첫 시도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렸습니다. 그러네. 이 그림을 보면 서로가 바라보고는 있는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냥 사람 크기보다 고기 굽는 그 화로가 더 커. 그래서 이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가까워지고 싶고 소통은 하고 싶지만 너무 준비 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왠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 어쨌든 노력하고 싶은 게 그대로 지금 그림에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어. 제 아빠한테 되게 서운한 거를 술에 취해서 사실 막 말했나 봐요. 아빠가 그거를 담아주다가 엄마한테 가시네 좋은 것만 기억하지.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맨날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한 부모 역시도 미숙한 면이 있는 인간이니까 또 자식은 또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 그리고 정말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이거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펼쳐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펼쳐놓고 그 다음에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조금 진정해 나가는 거야. 그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 소리 얹읍시다. 네, 제 그림은 저희 우리 딸 희율이가 플레이도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색깔을 되게 여러 가지 쓰거든요, 우리 아기가. 오,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랑 저랑 희율이랑 같이 플레이도우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와, 나는 뭔가 했어. 근데 손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얘기하고 있을 때 약간 소름 돋았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참 보물 같아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 그리고 제 인생의 하나잖아요. 가족이 만들어진 게. 인생, 그리고 생명. 그렇구나. 화장지 좀 주실래요? 네. 여기 제작비 휴지로 다 쓴다는 소문이 있는 게 맞나요? 그럴 수 있어. 휴지로 다 쓴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네. 근데, 진짜. 오늘이.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울음이 나오면 울어야 하는 거야. 어쩌면 이 너무 귀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놓칠까 봐 엄마로서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희율이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는 나의 너무 소중한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맞아. 와, 이거는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레스토랑에 가서 함박스테이크를 먹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랑 특히 좀 그런데 되게 친구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저는 되게 대화도 많은 편이고 아버지는 제가 항상 되게 학창시절 때 많이 제가 대들고 사이가 조금 멀었어요. 무섭고 되게 보수적인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시니까 많이 약해지시고 유해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은 딸, 사랑하는 딸 하면서 전화도 항상 먼저 해주시고 문자도 항상 먼저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요즘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사이가 되게 좋아져서. 요 몇 년은 이제 활동을 한창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고. 그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영상 편지. 네? 영상 편지. 특별히 제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엄마, 네. 아빠. 엄마, 아버지, 우가. 잘 있지? 눈물이 나는구나.
아,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걱정을 덜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걱정이 되겠지만 항상 미안해. 뭔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나 너무 어릴 때 혼자 서울에 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치. 그렇더라고. 못 챙겨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제가 좋았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좀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게 나만 보고 산 것 같아서. 나 이거 보고 울 것 같아. 100% 울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쨌건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요. 사랑해요. 자, 우리 세라. 저는 가족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가족하면 막 복잡해요, 머리가. 가족과 뭘 하는 걸 그려봐.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즐거웠다고 친구들. 그래. 그래서 가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막 연상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적어봐. 다 하고 있어. 진짜 재밌어요? 저는 말이죠. 세 개를 그렸는데. 내가 봤어. 여러 개 그린 거. 이거는 1번이고요. 이건 이제 밥을 함께 먹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로 결정한 그림은 뭐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이 딜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 그때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백사장을 거니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유일하게 좋은 추억 하나를 떠올린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세라가 가족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그렸거든. 그러니까 이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조차가 본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것 같아. 그냥 도형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은 그래도 이 기억을 또 생각해봐서 그 하나 있었던 유일한 그래도 아 우리 아빠가 날 이렇게 안아주니까 내가 되게 편안하네 내가 되게 안전하네 그 기억 하나를 떠올린 것 같아. 그러니까 세라가 크면서 얼마나 이러한 안전과 보호가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어. 선생님 어떡해요 저는. 마음이 참 힘들었네. 그랬네.
어린 나이에 참 버거웠겠네. 세라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본인의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반 정도는 해결이 된 거야.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간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좀 도포하고 회복해 나가야 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거든. 솔직히 저는 가족에 대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얻어낸다면 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희망은 있어요. 얻어낼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꼭 넘어보고 싶은 산이에요. 아이들한테 가사를 맡겨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서포트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듀엣을 어떻게 정할지가 지금 문제예요. 아, 그게 관건인데.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만한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엮어줘 보죠. 혜린이.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 자신감? 이게 가장 많은 친구. 1등이야. 그지? 완전 통통 튀고요. 나머지 7명한테는 없는 캐릭터겠네. 가영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좋아요, 오빠. 서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 힐링도 될 것 같고. 우리 세라는 누구랑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봐. 나는 사실 이 팀은 약간 이들의 무대를 생각했을 때 시원하고 그냥 쭉쭉 길게 그냥. 수빈이 어때요? 아니 무대에 쭉쭉 그것도 있는데 그치. 뭔가 새로운 음악적인 욕심이 있는 애들이야. 둘 다. 둘이 하게 되면 괜찮아? 아이디어가 엄청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괜찮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니 또 정해봐 한번. 유진이 누구랑 올 것 같아? 약간 소율이가 유진이 좀 잘 챙길 것 같은데? 맞아. 항상 우리 제작진이랑 우리한테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오고 막 아 유진이가 그 호강을 좀 같이 팀하면서 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남은 게 나다라고 레이나야. 레이나밖에 아 잘 어울리네. 나다랑 레이나. 나다랑 레이나.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팀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잘해야 되는데. 이거 도착하니까 좀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정연날이요, 저번주에 정연날. 막상 여기 딱 오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오늘은 나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하면서 서로 준비한 만큼만 잘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미스백에서만 볼 수 있는 나다가 발라드 부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사까지 써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오늘 컨디션 괜찮으셨니? 아니 어제 연습이로 별로예요. 안 돼! 오늘 유난히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조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세븐틴! 안녕하세요. 일단 파트너랑 잘 맞췄기 때문에 가사는 안 틀린다는. 저희 가사는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 옆에 혜린이가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것 같아. 아, 그러지 마. 난 너만 믿고 있는데 네가 떨면 어떡해. 안 떨게요. 떨지 말자. 정글 야, 풀이다, 풀! 나다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오. 지금은 그렇게 나갈 수 없는데? 그렇네. 아, 여기가 넌 뚫려있다고 생각했지? 네, 나도 뚫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 조명을 제가 그렇게 요청드렸거든요. 프리육 때 앞에서 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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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아니, 왜? 그래서 둘이 어떻게 준비했냐고. 우리? 우리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리허설 하고 있지. 맞아. 그냥 느낌 좋아, 리허설 했더니.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맞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 Correct. 무슨 말인지 봐야 알 것 같아. 아, 진짜 매트했던 게 맞네. 엄청 매트한다. 생먹처럼 봐. 혹시 하이가... 아, 지금 감동하셨나 봐. 정글북 지금 찍고 있어. 정글... 근데 뮤지컬 같다. 컨셉 정글북. 정글북이야. 정글북. 아, 뭐야, 예뻐. 짜증. 예뻐, 짜증 뭐야? 심심하네, 심심하네, 심심하네. 왜 짜증나는 건데? 궁금하다. 그 LED로 우리가 화분을 표현해야 되니까 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따 확인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날지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거 너무 가깝잖아. 응. 돌아야 돼. 그리고 팁! 혜린아! 응. 괜찮아? 좋아. 어, 좋아. 마음과 다른 이런 내가 싫어 처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 나 저 떨려 어떡해? 서툴기만 해. 연결해서 불러서 그런가 계속 헷갈려. 헷갈리지? 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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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연이 우리가 가사를 창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셉을 생각하고 무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려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걱정돼요. 내 작품이고 내 자신을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에. 멤버! 멤버들 나왔어요!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어, 너무 오랜만이다. 뭐 머리 염색했지? 어? 나 염색 안 했는데? 아? 언니? 어머, 그 머리 염색했지? 아니? 언니가 인사말이지? 이거 그냥 찍는 거 아니야? 언니! 언니 머리 염색했죠? 언니 머리 염색했죠? 어? 어,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와! 맞았다! 나도 몰랐는데? 나 이 얘기 처음 들었어. 나 지금 아니, 그냥 다 찍었지. 전이 찍어, 찍어. 아, 이거 찍은 거야? 아니, 아니. 제가 선물 가져왔어요. 뭐야, 또 언니, 샀어? 언니, 친구, 동생분들. 오늘 쿠키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쿠키 아니네. 나 이거 멤버들 주려고 응. 사왔어요. 진짜 뭐야? 이따 언니 간식. 이거 뭐야,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우리. 엄청 커. 에이. 여자는 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나 변비 걸렸다, 이거. 유산균! 나는 유산균 맨날 챙겨 먹어. 나도, 나도. 여자는 무조건 나도, 유산균을 나도, 먹어야 돼. 나 필요해. 일단 한 개씩 먹자, 한 개씩 먹자. 한 개씩 먹자? 아, 한 개씩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 이거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한 입. 그냥 먹어도 되고, 물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그 여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물이랑 맛있어? 먹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내 눈에 잘 했어. 아니 나 첫 번째가 너무 싫어. 첫 번째야? 솔직히 얘기해서. 첫 번째야? 공연 순서 어디 더 여기 있어? 어? 나왔던데? 여기 뒤에? 나 첫 번째가 좋아. 맞춰볼래? 아니면 어떡해? 맞춰보자. 맞춰봐. 지금 맞춰봐야 돼. 왔습니다. 아 긴장돼요 실장님. 진짜 왜 올라가면 또 잘할 거 없었고 그런 아, 얘기는? 손이 차가웠네. 긴장돼서 그래. 응. 안녕하세요. 야. 꼭 지금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음악방송 1위 후보.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야.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마음의 준비는 다들 되신 건가요? 안 됐으면 뭐 어떻게 시간을 더 줘? 아니요, 아니요. 준비됐습니다. 그치? 네, 빨리 하고 싶습니다. 시간 더 끄는 것보다 낫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기대가 너무 되는데 오늘 뭐 우리 둘만 심사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옆에 한 자리가 비어있네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 우리 첫 번째 무대 볼 때는 우리 배윤정 씨가 그렇죠. 아주 냉철하게 네.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아, 너무 냉철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미스백 두 번째 경연 심사에도 아주 very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Very special. 네네네. 오. 진짜 힘들게 모신 분입니다. 궁금해요. 감히 제가 이분의 성함도 못 부르겠어요. 네. 미스백 두 번째 경연의 특별 심사위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아! 선배님 나와주세요! 아! 아! 선배님 나와주세요! 아! 그래요 난 남고 있어 오마이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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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아니 저희가 바쁘실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선뜻 응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걸그룹이었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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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날 무대 혼자 그냥 탁 내보내서 혼자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너무 두렵고 빈 공간이 너무 네.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홀로 서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한다 그래서 응원차 네,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아 잠깐만 올해로 지금 데뷔가 몇 년 올해로 지금 데뷔가 몇 년 몇 년 되셨죠 선배님?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존경의 의미를 닮아 질문 드립니다. 가장 짧은 친구 데뷔한 지 가장 짧은 친구 누구? 유진이. 저입니다. 몇 년? 저는 6년 차. 6년 됐어. 네. 그러면 나랑 38년 차이네. 아! 나랑 38년 차이네. 아!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인순이 선배님 생각하실 때는 선배님의 인생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지 궁금합니다. 꽤 여러 곡이 있는데 사실은
밤이면 밤마다도 인생 볼게요. 밤이면 밤마다도 인생 볼게요. 그 노래 자체가 어머 엄청난데요? 30년도 더 넘었네요. 40년대 가는 40년 다 돼가네요. 네. 네, 37년.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곡이잖아요. 그럼요. 그쵸. 최고의 인생곡. 예, 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떻게 꼽지 그거를?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너무 훌륭한 특별 심사위원님까지 모셨으니까 미스백 두 번째 경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엠 멤버는 지난 무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멤버들끼리 네 팀으로 지금 짝을 이뤘고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 단 한 팀만이 두 번째 곡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듀엠 곡은 둘이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각자 다른 개성인데도 잘 어우러지는 것을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평을 다 해줄 거고 저는 보는 걸로 보고 듣는 걸로. 그러면은 오늘 선배님은 당근을 주시고 저희는 그럼 채찍 역할을 해야겠네. 채찍 주세요. 저도 당근. 안 돼. 알겠습니다. 손 모아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래도 네. 그래. 열심히 했는데 우리 특이하게 발 모으는 거 어때? 그럼 발 모으자. 자 의지해서. 자 의지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하고 올게요. 안녕. 빠이 말고 하고 올게요. 즐기고 와. 네. 빠이 빠이 갔다 올게. 뽀뽀뽀뽀. 빰빰빰빰. 아아아 너무 떨린다. 처음에 시준이 아시죠? 시준이 와이프예요? 민희 와이프. 지금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 딸이 있어요. 아기가 아기라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악착같이 열심히 해요. 정말. 아빠 악착같이. 그렇죠.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시준이가 딱 채야 같겠지. 네, 맞아요. 시준이 순수하잖아요. 잘 맞는 둘이. 솔직히 좀 떨리네요. 왜냐면 친구들 우리가 가사를 갖다가 좀 조언을 좀 하고 보컬도 좀 조금 왜냐면 지난번 경연에 그게 베네핏이었어요. 아 정신없이 살다 거울 앞에 서면 들키는 말에 바이바이바이바이. 두 번째 곡이 나왔을 때 베네핏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아, 여기 도대체 문이 몇 갠지.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저 여기 찾는데 저희 오래 걸렸습니다. 앉아. 와. 한번 들어보자, 일단. 난 들어보면, 들어보면 될 것 같아. 한번 일단 네. 들어보자. 뭐, 백문의 불여경이라고? 네. 한번 들어보죠. 더 떨려. 투명소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오케이. 자, 해볼게, 한번. 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날 그날은 아프지만 말라고 행복하기만 하라고 매일같이 걱정하는 그 나레이션이 들어가나? 이 부분은 나레이션이 안 들어갑니다. 네. 거기 체크가 근데 잘... 지금 니네가 네. 중요한 건 가사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Oh, you're my love. Oh, you're my star. 이게
요런 가사들이 조금 그거지. 그치. 여기는 무조건 한글이어야 돼. 브릿지 파트는. 처음에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나요를 만약에 바꾼다면 나 같으면 이 중요한 한 줄을 이걸로 허비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 처음 만난 날은 그냥 그때라고 하면 돼. 우리 처음 만난 날 같은 걸로 이걸 허비하지 마 멜로디를. 너무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메시지는 뭘까?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게 큰 틀에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자는 거야? 얼마 남았지 얘네? 얘네들이 여기서 이걸 수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싹 갈아엎어야 돼? 싹 갈아엎어야 돼. 그거를 싹 갈아엎어야 돼. 가사 다 뜯어고쳐야 돼. 내가 볼 때는. 다시 써야 돼. 라임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와. 왜? 아니야 소율아 앉아봐. 앉아. 아, 앉아봐, 왜 그래 앉아봐. 소율아. 아니야 소율아 앉아봐. 앉아. 아, 앉아봐, 왜 그래 앉아봐. 소율아.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야 소율아 앉아봐.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거 뭐야? 소율아 잠깐 앉아봐.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진심. 너무 허무한가? 나는 네가 우리가 얘기한 거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해도 나는 별로 상관없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아니 상처받을 수 있잖아. 너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혹독하게 얘기했다는 기분이 든다면 나는 솔직히 나 그거 상관없어. 왜냐면 혹독하게 해야 하니까. 네 그쵸.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했던 거. 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썼던 것이 수프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수프로 돌아가. 절대 수프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 수프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 아니야. 이게 굉장히 큰 한 걸음이 된 거야, 서유라. 처음부터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 약간 비수가 됐어요. 왜냐면 이거를 진짜 공들여서 우리는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하얘졌었어요, 진짜 그냥.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더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잘해봤네. 아니, 우리 진짜 왜냐면 아, 맞아. 아니, 근데 많이 혼나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엄마 하면 이놈들아! 이놈들아! 야, 타! 차가 너무 좋아진 거 아니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 너무 좋아. 기대할까요? 야,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선배님,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자, 간다.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 선배님. 아, 걱정이 저희가... 많다고? 네.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는. 진짜 역대 어려운 경연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늘 좀 뭔가 영감을 얻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그 엄마가 잘해주시던 음식? 오!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좀 비슷하게 모양이라도 좀 갖춰서 낼 수 있는 걸 먹으면서 한번 영감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때? 너무 좋아요. 이 주변에 조금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뭘 잘해주셨었어?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생일이어서 곱창전골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생일이어서 곱창전골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흔치 않잖아요. 그니까요. 야, 그런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저거. 구체적인 단어. 가만히 있어, 그래. 이 근처에 진짜로 맛있는 곱창전골집이 있는데 거기 가자. 대박. 너무 좋아요. 냄새. 끝내주지. 너무 고파, 어떡해? 아니, 그래서 얼마나 저기 됐길래 그래. 저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고 뿅 하고 사라질 정도로. 어제 어떻게 썼는데 한번 보자. 정리가 된 거였고. 이건 이제 우리가 보고. 고마워. 목이 탄다. 선배님이 약간 낯빛이 약간 어두워지시네. 아니 아니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노래를 처음에 누가 불러서 처음에 들었다고 치면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 임팩트가 없달까? 가사가 우와! 와, 이 소절 박힌다! 약간 이런 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느낌이야. 뭐 우린 천재는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추억의 음식을 먹으면서 떠올려 보는 거지. 그때 그 기분.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양파 먹어볼게. 그러면 어때? 훈련 먹었어? 엄마가 했던 그 맛이 나? 약간 다른 맛이 나요. 그 맛은 어땠니? 어릴 때는 곱창전골 같은 걸 참 쉽게 먹기가 어려운 음식이라. 그건 기억나요. 곱창전골 위에 들깨가루가 많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떠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오르냐면 엄마랑 같이 와서 먹고 싶다. 아, 그렇게. 네,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셔가지고 엄마가 혼자 계세요.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막 혼자서 이제 심심하게 보내시니까. 너네 하루에 밥 먹는 끼가 몇 끼야?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어야지. 맨날 빵 같은 거? 왜 그리 내게 차가운가요? 이렇게 어른들 입맛인 곱창전골 엄마는 왜 해줬을까? 초등학생인데 그것이 미스테리다.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나? 혹시 뭐 어머니한테 전화해볼 수 있어? 전화요? 어. 해볼 수 이렇게 바로 갑자기? 과연 컬러링이 안 됐는데 보이셔가지고 컬러링이. 엄마. 네. 나야. 저희 엄마 근데 애교 많으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송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너무 아이돌 같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 언니지, 언니 나한테는. 아니, 더 이쁜데 어떻게 카메라에 지금 저기에서는 브라운과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속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연락이... 평소 갖고 계신 미모보다 좀 덜 나왔다? 아, 틀리죠. 아니 어머니, 소율이가 네. 엄마가 해줬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했더니 생일날 해주셨던 음식이 되게 기억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제일 많이 해줬던 거는 곱창전골이에요. 곱창전골인데? 제가 곱창전골을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머니? 나 부인이네. 잘하는데. 부인이야. 어떤 어린이의 생일날 네. 곱창전골을 흔하게 해주기도 하나요? 왜냐면은 제일 잘 먹는 걸 해줘야지 뭐 생일이라고 해서 딱히 할 게 없잖아. 내가 잘 먹었나 봐. 그러면 네. 저기 소율이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일단은 잘 먹었으면 좋겠어. 뭔가요? 왜냐면 힘이 네. 그래도 사람이 통통하고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살릴 말래 애기 컬러 보여. 좀 잘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다 먹었대요. 우와. 안녕하세요. 몇 년 된 거죠? 뭐긴 돼요? 30? 야, 너보다 오래됐다, 야. 뭐야? 언니라고 해야 돼? 오빠라고 해야 돼? 추억의 집인 것 같아. 30년이면. 30년. 저는 엄마랑 자주 먹던 음식이 있었어요. 수제비. 아, 수제비? 네. 엄마가 딱 떠올랐던 이유가 친오빠랑 아빠는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 하세요. 근데 엄마는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있을 때만 자꾸 수제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네. 뭔가 엄마와 나만의 약간 암호 같은 음식? 네. 좋다. 소율이가 아는 것 같던데? 그럼 여기 뭐? 아, 여기는 말이죠? 제가 한번 와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아니,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첫사랑하고? 네, 제 첫사랑과 지금의 저의 남편이 된 저희 남편과 그런 것 같아요. 몰래 데이트하던 시절에?
거의 뭐 결혼을 그런 임박 했을 때. 아, 네, 결혼 임박. 결혼 임박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알려지기 전이니까 모자 여기까지 눌러 쓰고? 완전 눌러 쓰고 후드 모자 쓰고 마스크 여기까지 가리고 입만 내놓고. 아, 진짜? 네. 유진이를 위한 그 추억의 음식집인데. 그러니까 너의 추억의 식당이기도 하네. 너무 좋아. 너무 웃기다. 우리 같이 추억이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 역시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가사 잘 나오겠다. 운명이에요. 아, 냄새 너무 좋아. 어떡해. 먹자. 네. 유진아 어때? 수제비 보니까? 아, 또 이게 웃긴 게 군침이 돈다. 어우, 장난 아니다. 유진아 빨리 먹어봐. 네. 엄마의 그 맛이 나는지. 너무 맛있다. 다를걸? 좀 다르지? 와. 솔직히 여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가 더 맛있는데. 좋아하는 이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엄마한테 아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일들이 있어? 제 나이 때가 딱 엄마가 된 나이 때거든요. 저는 아직도 우린 꽃다운 나이야. 우린 더 놀아야 돼 이런 시기에 엄마는 그걸 못 즐겨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그걸 알아주지 못해서 제가 그게 조금 속상하죠. 죄송하고 근데 말을 밖에서 이렇게 잘한 집에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맨날. 1년 전에 어머니가 사실은 암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완치. 다행히 이제 자궁 쪽에 암이 걸렸어서 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의 그 모습이 현저히 그 활동 체력이 너무 떨어지. 예전 같지 않으신 거지. 너무 그게 느껴지니까 괜히 막 아 엄마 왜 이런 것도 준비했어. 그러니까 아 좀 줄여서 해.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반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떨까?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떨까?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나는 생각도 나는 안 하고 싶어. 아니 그래서 조금은 이런 건 어떨까 해서 내가 너한테 책을 갖고 왔거든. 어? 진짜요?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라는 책인데 이게 이분은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의 투병했던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쓴 책이야. 아 너무 슬프잖아요. 네. 제목만으로도 좀 다른 차원으로. 지금은 있는 얘기를 쓰는 거지만 없다라고 상상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한번 발상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되게 멋있다. 좀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얗게 빛나는 봄꽃을 앉혀놓고 내 딸이 사진을 찍었다. 감동을 드려야 되고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사를 쓰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완성도를 높인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사도 또 있냐, 새로운 거? 뽑아줘. 뽑아줘. 정리를 아예 딱 해서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언니는 별을 받고 전 달을 받거든요. 해 뜨고 가사 작업해서 해 뜨고 가사 작업이 끝나는 계속 하루 종일 그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깜깜해져 버려도 엄마는 나나나나네 나나나나네 걱정된다, 좀. 그치? 가사 걱정되지? 무대 경연 직전까지 몇 번을 바꿨지? 뭐 진짜 많이 바꿨어. 네 번 바꿨나? 5번은 바꿨을까? 5번? 그거 막 바꾼 내용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생각나지? 생각나는 거야. 툭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럴까 봐. 아, 심장 어떡하지? 내 심장 소리 들려드릴 수도 없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왜 이렇게 떨릴까? 아직 공연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걱정돼요, 지금.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소열 언니한테까지 피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팀 나와주세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시면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네피 팀. 사진 진짜 사진 같다 는데 그러네. 어머. 소율이랑 어머니다. 네. 그치? 아우 나 이거 보면서 울 수 있겠는데? 우리 무대는 괜찮은데? 나 저랑 언니랑 이 곡에 대해서 진짜 잘하고 싶었고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애정이 진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니랑 연습하던 대로만 하면 저는 충분히 인생곡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컬 쪽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사고요. 이게 지난번에 썼던 가사. 이걸 이제 저희들한테 혹평을 당했고 이게 이번 가사예요. 지금 바꾼 가사인데 가사가 딱 봤을 때 이게 원래 괜찮아진 것 같아. 이게 원래 가사고요, 오빠. 이게 바뀐 가사. 중요해.
유진아 노래 너무 잘한다 야. 아,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어. 미안한데 죄송한데 소율 언니랑 유진 언니가 1위 할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오호호. 야, 어떡하냐. 일단 제가 지난 가사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가사는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소율이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와 마음이 여기 너무 담겨 있어서 그게 진짜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사 부분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드렸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둘의 색깔을 차이를 줬으면 어땠을까? 소율씨가 약간 유진이 보컬을 따라가려는 느낌? 그 부분이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 근데 보컬 성장 부분은 특히 소율씨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소울풀하게 부른다. 어머, 소름 돋아나.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뮤지컬 해도 되겠네.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선배님? 솜사탕 같았어요. 솜사탕. 그리고 이렇게 샤방샤방샤방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나풀나풀 되면서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고 녹아진 게 있나요 여기에?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네.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왜 더 못 안아줬을까? 왜 못 알아줬을까? 맞아 맞아.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고 또 희율이가 이제 내 나이가 되면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맞아. 이런 생각으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있니? 나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그냥 소율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나 진짜? 왜 그래? 해보세요. 언니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 맞아. 언니는 사실 희율이를 계속 등원시키고 하원시키면서 돌보면서 가사 작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새벽까지 유진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심사평을 들으면서 언니가 너무 그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우 화이팅.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야 엄마 왜 그래? 나 눈물 났잖아. 나 눈물 났어. 아 진짜 왜? 너가 있어서 이 노래가 완성된 거야. 진짜 언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어. 아 무슨 소리야? 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우리 나 근데 난 너랑 같이 팀 돼서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다? 행복해. 아니, 우리 또 언제 또 팀 되냐? 우리 또 언제 또 팀 지금 이게 마지막이었잖아. 유진아 사랑한다. 감사해. 들어와주세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 미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이거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가 우리가 자꾸 빨라져. 이게 떨리기도 하지만 무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저로 인해서 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약간 잠이 덜 깼나? 뭔가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 하고 싶어요. 욕 안 먹고 싶어요. 무대에 어마어마한 게 등장할 거예요. 리스펙 두 번째 곡이 걸려 있었던 네 팀의 듀엣 무대. 한 팀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한 팀을 두 번째 곡의 주인공은